네, 이어서 6.1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던 광진구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판세를 점치기 어려운 격전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알리기 위한 당 차원의 연합, 합동 지원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 대표 명소인 어린이 대공원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지방선거에 나서는 광진구 지역 국민의힘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이 모였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재구조화 공약 발표를 겸해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또 한 번의 대변신을 통해서 2025년까지 어린이 대공원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경호 후보 캠프에서는 광진, 성동, 송파구청장 후보들이 지하철 2호선 지하화의 조속 추진을 이끌겠다며 오세훈 후보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논의문을 작성하여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논의문은 방금 앞에 내용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문을 우리 세 후보가 합동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선거구에선 선거에 나서는 구청장, 시 구의원 후보단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광진갑 당협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지역 후보들의 면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선거의 패배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며 집값 걱정, 세금 걱정 없는 광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처리를 거두시고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야당 노릇을 해서 정부가 제대로 가게 잘하라고 이제 보듬어 주실 때가 됐다. 저희들 많이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테니까 보듬어 주시고. 광진구청장 선거에 나선 김성갑 후보는 지역 발전 아이디어 전달에 집중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광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안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진정성 있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케팅으로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통령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손을 번갈아 들어줬던 광진구 지역. 이번 지방선거에선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격전지 광진구민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